분명 여기다가 대놨는데 없어. 줄이 풀렸나 보지. 아니 그럼 씨발 배가 지 혼자 줄 풀고 도망갔겠냐? 아이 피가 막을. 안개가 이렇게 짙은데 어떻게? 폭풍이 불었었나? 폭풍이라. 어, 닷새 전에. 그럼 바람에 도치 날려 줄이 풀리고 수풀 속으로 흘러 들어간 모양이군. 자, 그래. 들어와. 불알망구야. 아주 별게 다 귀찮게 하는군. 좋아. 바로 건너편에 동굴 입구가 있어. 보여?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너고 동굴을 지나서 트롤의 머리를 올라가면 도착. 이제 와서 보니 별로 시련 같지도 않은데. 그러게. 그런데도 소름은 끼치나. 우리 조에서 두 명만 살아 돌아온 거 알아? 그때 동굴에서 늙은 청나를 만났던 게 너희 조였어. 그래. 여전히 그 일로 괴로워. 괴롭냐고? 아니, 그냥 화가 치미는데. 대체 뭘 위해 그딴 시험이 있는 건데? 좆빠지게 원소의 원진에서 돌아온 애들 대부분이 한 마리에 30크란 받고 익사체나 사냥하다가 1년도 못 돼서 이름도 모르는 늪에서 뒤졌어. 근데 시험? 베스미오한테 물어봐. 한두 번 물어봤겠냐? 내가? 그냥 말을 말지. 가자. 베타. 알았어. 근데 모는 건 내가 한다. 왜? 뭐가 왜야? 꼬면 네가 배 만들든가. 반갑군. 이 배는 네가 만든 거야? 와, 마음에 안 드냐? 이거 발목까지 물이 차는데. 그만 징징대. 건너기만 하면 되잖아. 뭐에 부딪히면 바로 가라앉을 것 같은데. 지금 한치 앞도 안 보이잖아. 안개가 무슨 우유 거품 같네. 너 시도 쓰냐? 그럼 쓸 줄 알지. 한 줄을 퍼볼까? 좋아. 램버트 램버트 병신 새끼. 괜찮은데? 속도 좀 줄여. 도치 흔들린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좋아, 거의 다 됐어. 이제 들어갈까? 잠깐만,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야, 고양이 한 모금 들이켜라. 나도 알아. 또 해줄 말은 없냐? 뭐 살금살금 걷지 않으면 늙은 청나를 깨울 거야? 네가 옛보다 까칠한 것 같은데. 나 너무 사랑하진 마라. 가자.
들었어? 어린아이 같아. 이 계곡에 우리 말고 아무도 안 사는 거 알잖아. 분명히 환상이야. 만약 아니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했으며 말이 맞네. 넌 항상 망할 벌집을 쑤시고 다니는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안녕, 꼬마야. 겁먹지 마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도와줘요! 그래, 이번엔 인정할게. 네 말이 맞았어. 거봐, 내가 뭐랬어.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포글렛부터 처리하자고.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적당히 하고 끝낼 생각은 없나 보군. 당연히 없지. 아주 세상이 다 알아야 돼. 그 유명한 리비아의 게롤트가 어린애처럼 속았다고. 단델라이온한테 발라드를 쓰라고 해야겠어. 괜찮겠는데? 내 얘기나 노래로 만들라고 해. 제목은 램버트 건방진 위처 새끼. 순진한 것보다 낫지. 원래 건방져야 오래 살거든. 그런데 내가 제대로 본 건가? 아까 그 아이... 그래, 우리 교단이었어. 시험 때 빠져 죽었겠지. 포글렛이 목소리와 생김새를 기억했나 봐. 그렇군. 여기서 나가자. 언제 가나 했다. 아니, 난 애초에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어. 그만 좀 해. 이런, 너무 높은데. 내가 올려줄게. 기억 안 나? 이것도 시험의 일부였잖아. 위처는 고독한 사냥꾼이다. 하나 고독한 사냥꾼도 종종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 뺐음이여. 와봐. 으이, 존나게 무겁네. 하나, 둘, 셋. 너는 뭐 존나게 가벼운 줄 아냐? 가자.
벽이 좀 약해 보이는데 나한테 써볼까? 그랬다간 늙은 창날이 조용히 좀 해. 늙은 창날로지 마주치고 싶진 않은. 그냥 미끄러진 거야. 저 녀석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왜? 눈에 뭐가 들어갔어. 무슨 조각 같은 게. 깨진 유리 조각은 아니길 빌게. 성격 더러워질라. 하, 재밌네. 그래, 늙은 청나리 우리를 찾고 있군. 야, 곰팡이 냄새가 심한데? 그럼 여기서 꽃향기가 나겠냐? 그랬으면 좋았겠나. 죽일 필요는 없겠군. 난 숨죽인 적 없어.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나 기억하냐 이 개자식아! 너 괜찮아? 아, 아마도. 여기서 나가지. 잠깐, 볼테어의 몫이다 이 개자식아. 볼테어가 누구지? 기억 안 나? 키 작은 애, 턱에 흉터 있고, 여기. 아, 그래, 기억나. 해줄 게 이것뿐이네. 살아나가지 못했거든. 가자.
바깥 공기 한번 시원하네. 그래도 아직 문제가 남았어. 트롤 얘기야? 걱정은 그놈들이 해야지. 지금 누구 앞에서 멋있는 척이야? 안 먹히니까 그만해라.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베스미어한테 헬렌에서 닐프가드 놈들 죽이면서 한 말 다 들었어. 무슨 짓이야? 괴물을 죽인다. 멋있었어. 어쩌다 보니 그런 거야. 가자고. 우리를 보자마자 지리고 튀는 거 봤어? 아, 트롤이 저러는 건 처음 보는데. 네가 얘기해라. 진정해. 그냥 원진으로 가려는 거야. 외쳐들 하나 말한다. 두 개 한다. 세 개 한다. 가끔. 아, 병신들. 가자, 개자식들아. 갈아버리기 전에. 알아들었냐? 잘 알아들었네. 축하해. 동굴까지 달려! 돌맞아 뒤지기 전에! 알아들었어. 근데 우린 원소의 원진으로 가야 돼. 들어! 하지만 우리 트롤은 위쳐성에 안 간다. 돌 많다 거기. 예쁜 돌. 아, 너 진짜 저런 놈들이랑 얘기가 되겠냐? 얘기해볼게. 네가 협상에 대해 뭘 알겠느냐만 해볼만해. 너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 돌엔 관심 없어. 그냥 보내줘. 트롤 돌 던진다. 근데 위쳐 안 싸워. 그냥 얘기해. 얘기해. 착한 위쳐? 멍청해 너. 위쳐 괴물 죽여. 트롤 괴물. 왜? 우리 괴물 표정 왜 그래? 우리 한다 이렇게. 너의 뾰족한 방망이 놔둬. 여기 너의 가. 싫어? 우리 광. 안 돼. 위쳐와 검은 한 몸이다. 이건 우리 팔이라고. 머리보다 팔 없어 나.
반갑군. 반갑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다 왔군. 그래, 해냈나. 경치 멋지네. 네가 그런 말도 하나? 넌 날 대체 뭐로 보는 거냐? 글쎄다, 까칠한 놈? 괜찮네. 또 칭찬할 거 있으면 해줘. 일단 이거부터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억해? 여기서 메달을 발동한 게 너무 오래전이라. 핑계대지 마, 이거 있네야 괜찮으니까. 횃불에 불 붙이고 성구함 재단에 올려놔. 나머지는 내가 할게. 뭐더라? 물이랑 땅 다음에 뭐였나? 좋아, 성구함을 올려놨어. 그럼 이제 기다리면 돼. 앉아서 숨 좀 돌리고 있으면 상자가 원소력을 흡수할 거야. 그러고 보니 메달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트롤은 어떻게 상대했어? 그래. 액실을 썼지. 한 마리만 통과하면 됐었어. 다른 두 마리는 바빴거든. 그래, 액시 유용하지. 얼마 전에도 덕분에 살았거든. 재밌겠네, 계속해. 들어봐, 재미있을 거다. 노상강도 둘을 만났거든. 한 놈은 나한테 석궁을 겨누고 한 놈은 배낭을 뒤지는 거야. 석궁도 놈한테 표식으로 친구를 쏘고 스스로 목을 매달겠지. 와, 정말 재밌는 얘기네.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웃겨. 넌 원래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놈이었나? 베스미어가 케어모엔으로 데려오기 전까진 존나 사랑스러웠지. 우리도 다 겪었어. 그런데 모두가 통과한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무수한 소년들이 죽었어. 타이에 의해 끌려온 소년들이.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 운명? 그 운명이 뭔지 얘기해줘? 내 아비는 술꾼이었어. 술 마시면 나랑 엄마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했지. 매일 밤 그 개자식이 뒤지게 해달라고 빌었어. 근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뻔했어. 술 마시고 오다가 길을 잃고 내 코둥지로 기어들어갔거든. 근데 그걸 어떤 위처가 구했어. 그 보답을 뭘 달랬는지 알아? 네가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을 달라. 내 삶을 그 새끼 목숨과 바꿨어. 그딴 운명 씨발 족가라고야. 몰랐어. 미안해. 혹시라도 내가 왜 이렇게 까칠한지 궁금하면 방금 그게 대답이야. 됐다. 더 말해서 뭐하겠어. 이제 돌아가자. 좋아, 돌아가자. 자, 앞장서시죠.
아, 게롤트. 나한테 할 말 있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장관이던데. 3킬로 위에서 떨어뜨려줄 걸 그랬나봐. 경치가 아주 말 그대로 숨이 막혔을 텐데. 그래, 뭘 하면 되지? 우선 에스켈이랑 램버트를 도와줘. 한 명은 포크테일 척수액을 가져오기로 했고 한 명은 성구함을 강화해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둘 다 소식이 없네. 다 해결했어. 벌써? 빠르기도 해라. 그럼 이제 딱 하나만 더 해결하면. 봐서 알겠지만 내 확대 환등기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 근처에 에너지 근원이 있는 것 같아. 방해장을 형성해서 수정이 오작동하고 있는 거야. 최대한 빨리 그걸 찾아서 없애야 돼. 지금 급하게 연락할 사람이 있거든. 누구한테 연락하게? 그것도 비밀인가? 그만 좀 삐죽거려. 말해줄 수 있으니까. 이다 에민, 그 여자 기억나? 잊을 수가 없지. 지부의 일원인 엘프 현자잖아. 그래, 엘프 현자.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겠지. 우마에 관해 조언을 구해보려고 해. 이제 됐어? 현자든 뭐든 네 소설에서 친구들한텐 이미 실망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해봐야겠지. 네가 지금처럼만 그 사람들을 조심했어도. 아니야, 허락해줘서 고맙네요. 알았어. 근원은 어떻게 찾지? 이 역장 탐지기를 써. 역장 탐지기. 이름 멋진데 까다로워 보이고. 하나도 안 까다로워. 꽉 잡고 돌아다녀봐. 소리가 클수록 가깝다는 뜻이야.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굴 거야? 준비됐으면 어서 가.